점차 점차 공동 3위 올라있는 양팀답게 오늘 치열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대 선수의 성공입니다. 이상대 선수도 1사9번의 초구 힘을 아끼지 않는 득점력을 보여줬습니다. 피켓치기 짧게가 나올까요? 자, 일단 피켓치기 짧게 공략 내려옵니다. 좋네요. 잘 쳤어요. 자, 이목적구가 많이 허공에 있었기 때문에 내공이 코너를 크게 돌면 길어집니다. 그래서 회전을 다 주지 않고 살짝 빼면서 짧은 각 잘 만들었어요. 안으로. 아. 당점의 높이가 좋았던 걸로 봐서는 회전의 양이 조금 많았던 게 흠이었네요. 동작이 너무 똑같은데요. 네, 거의 무슨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네. 동시에 움직였어요. 원뱅크. 아, 두꺼웠죠. 예. 불편했던 브릿지가 이런 실수를 만드는 거죠. 자, 노란 공 왼쪽이죠. 자, 방향 나쁘지 않아요. 네, 진행. 아. 빠집니다. 네, 아깝습니다. 자, 노란 공과의 키스를 피하기 위해서 더 두껍게 설정할 수는 없었어요. 자, 약간 얇은 듯한 두께 때문에 살짝 짧아짐을 보게 됐습니다. 히가시오주의 선수 무릎을 두 번이나 굽혔네요. 팀리그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네. 아, 이번에도 강한 투구를 보는데. 자, 현재는 뭐 점수가 터지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상대 선수의 이 꼼꼼한 공수 능력이 지금 이영훈 선수의 득점을 나오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있어요. 네. 돌리기 직접 보죠. 좋습니다. 시원하게 직접 만들어내면서 3대. 자,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원쿠션의 반발을 적당히 일으키게 만들었던 힘 있는 내공의 속도였고요.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뭐 황득희 이우경 선수 조합 빼고는 득점 이후의 공배치가 쉽게 서질 않아요. 자, 횡단. 너무 많이 내려갈까 봐 약간의 역회전을 사용한 게 오히려 덜 내려감을 만들었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찬스예요. 놓치지 않습니다. 이영우 선수도 이번 순간 첫 득점. 한 점 만들었더니 어렵네요. 자, 오늘 경기 정말 희한하네요. 네. 자, 원뱅크 갑니다. 자, 일단 당점은 12시고 엄청나게 강한 샷. 원뱅크 넣어서. 자, 됐어요. 들어가요. 자, 첫 번째 이닝 시도에 이어서 두 번째 시도에서는 해내고 맙니다. 네. 아주 시원했던 득점. 이우경 선수의 환한 웃음을 만들어내줬습니다. 네, 짜릿한 득점이네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점수 동점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앞선 배치보다는 그나마 수월한 배치의 바깥 돌리기가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 부드럽게. 이영욱이 득점 만들어내면서 역전을 성공합니다. 4대3. 바깥 돌리기 시도라면 코너 깊숙이 빠르게 들어가야 됩니다. 좋네요. 계속된 연속 득점으로 초강 남고 5대4. 자, 이렇게 빠르게 들어가야지만 단 쿠션에서 긴 쿠션으로 갈 때 짧아지지 않고 뻗어 나올 수 있었거든요. 자, 이거 원뱅크 보고 있죠. 앞서 시원한 원백을 넣어지기 성공했었는데 자, 지금은 너무 시원하면 오히려 짧아집니다. 네. 부드럽게 출발한 원백을 넣어지기. 자, 맞았어요. 야, 오늘 원백의 감각 정말 좋네요. 자, 이번 세트 처음 시작은 이상대 선수의 공수 능력 때문에 조금 힘든 출발을 보였지만 와, 시원한 원백 한 방으로 인해서 지금 득점 뽑아냅니다. 네, 한 번은 시원하게, 한 번은 부드럽게. 기다리고 있던 이영우 선수 이젠 걸려들었어요. 됐어.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황득희 네, 선수. 분위기 잡았다는 의미죠. 네. 자, 이번 공 배치 앞에서 벤치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자, 이영우 선수는 반대 손으로 파란 공 왼쪽 안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선택했었거든요. 네. 네, 하지만 지금 순간에 그 방법이 득점이 되면 다행이지만 위험한 판단이기 때문에 황득희 선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한번 한 거예요. 흰 공 오른쪽 빗겨치기를 치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한번은 내봤지만 이영우 선수의 의견을 지금 존중하면서 마무리가 된 거거든요. 네. 자,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낳게 될까요?
그냥 어려웠던 배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형태 원투 쿠션을 빠르게 돌면서 짧게 만드는 안으로 공격이 이영우 선수의 주력 손 왼손이었다면 가능했을 겁니다. 반대 손이기 때문에 확률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이런 7점을 보여줬던 이영우 선수. 이제 이성태 선수의 4이닝 공격입니다. 이상태 선수 역시 타임아웃 요청하네요. 자, 노란 공을 선택하는 게 지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 자, 노란 공 오른쪽 느낌이 있다면 옆돌리기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계속 파란 공을 보고 있어요. 네. 오, 파란 공 쪽으로 원뱅크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원뱅크 넣어치기. 자, 일단 두꺼워서 내공의 속도가 늦어지면 안 됩니다. 네, 출발합니다. 자, 제대로 걸렸어요. 야! 이런 선택을 꿈꿨었군요. 자, 이걸 칠 거라고는 저는 진짜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자, 왜냐하면 노란 공 오른쪽 옆돌리기와 왼쪽 뭐 옆 뭐 이런 형태가 좀 한두 개 더 있었어요. 많았거든요. 네. 선택이. 야, 최적의 선택을 뽑아냈습니다. 자, 시간을 더 써서 고민하지 않고 오히려 한쪽으로 끝까지 노려보는 모습 좋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두 점차까지 추격. 대회전. 키스 빠졌고요. 진행되는 방향 좋습니다. 연속 득점. 흥감차 추격. 자, 팀원들 모두 지금 짜릿한 그리고 감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또 한 번 원뱅크. 자, 제대로 들어갔어요. 자, 이것과도 들어간다면 다시 재역전입니다. 8대 7. 이상대 선수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이상대 선수도 정말 대단한 멘탈을 가지고. 거의 뭐 승부사예요. 네. 앞선 이영훈 선수의 배치 타임 이후에 그 안으로 짧게가 빠진 그 틈을 제대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두 선수의 기싸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자, 이거 지금 투뱅크입니다. 네. 강하게 쳐서 살짝 꺾어야 돼요. 마지막 승부수? 확인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일단 저는 득점이 되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이상대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예. 살짝 장내가 조용하긴 했는데요. 이번 뱅크샷이 들어가게 된다면 엄청난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네, 득점이 됐네요. 네, 뱅크샷 네. 성공한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비벼졌네요. 전에 화면에서는 쿠션에 공이 가려져서 쿠션이 맞는 것처럼 먼저 보였지만 이쪽 방향에서는 비벼진 게 보여지네요. 네, 심판의 판독 결과 뱅크샷 득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네. 이영우 선수로서는 가슴을 쓸어 내리는 그런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자, 스핀샷 안으로. 자, 방향 좋아요. 스핀 그대로 제 2적구를 향해 돌진합니다. 다시 동작. 살짝. 앞으로 밀리지도 그리고 뒤로 끌리지도 않는 셋이 반방향의 정확한 당점이에요.
안승혜 선수가 두 손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살 떨리는 경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팀리그에서 이 한 세트 또는 두 세트를 맡아서 경기를 하면 진짜 하루를 일한 정도의 느낌, 그런 체력 소모가 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경기를 하지 않더라도 또 막 응원하는 것도 상당히 좀 체력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영우 선수도 뱅크샷. 들어갔어요! 들어가요! 자, 마지막 판정은 이영우 선수에게. 포인트를 맞이하는 이영우 선수입니다. 와, 서로 아. 그냥 기회만 졌다 하면은 큰 걸로 한 방씩 때려내네요. 그 어느 때보다 이 PBA 뱅크샷의 위력을 느낄 수 있었던 이번 5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내공의 빠른 속도가 일목적구 맞으면서 적당히 잘 꺾여 나가는 모습을 또 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6세트 여자 단식은 최혜미 선수 대 한재은 선수의 대결이 성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점. 아, 아 여기서 키스가 나네요. 자, 결과적으로 아. 세트를 따오려면 11점이라는 점수가 필요한데. 맞습니다. 자, 마지막 한 점 남기고 키스가 너무 크게 났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어떤 결말이 될까요? 사실 이상대 선수도 만만치 않은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이상대 선수도 즐길 줄 아는 남자거든요. 자, 대략 투팁의 회전과 부드러운 밀림으로 가는 더블 쿠션. 아, 공만점했습니다. 자, 떨리는 순간이죠. 네. 다시 영호 선수에게 마무리 기회. 이상대 선수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 잘 돌았어요. 이 공의 행선지는 제 이적구를 향해 정확히 찾아가면서 이영우 선수가 치열했던 이번 5세트의 승자가 됩니다.